이게 한 50년 정도 된 은행나무인데요. 나무가 엄청 큽니다. 밭 한가운데 있는데, 은행이 한 3일 전에 바람이 다 불어가지고, 엄청 거의 한 95%는 다 떨어지고, 다 죽었습니다. 이 바닥에 갓바를 깔고, 저 언덕에 있죠. 이 언덕에도 갓바를 깔았었는데, 어제 다 철거를 했습니다. 어제 1차적으로 은행을 한80% 정도 다 주웠고, 오늘 다시 또다못 주운 부분 있죠. 여기 많이 떨어져 있죠. 이걸 주울 겁니다. 저기. 이 주워가지고 또 장화를 신고 이 은행을 저 박스에 넣고, 플라스틱 박스,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밟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낸 뒤에 세척을 합니다. 오늘 그 과정을 잠시 한번. 어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, 어제 일하느라 이 사진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었죠. 오늘 간략하게 한 그렇게 하는 거를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워가지고 비료포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. 은행이 원래 냄새가 좀 많이 나죠. 나는데 하다 보면 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적응이 돼가지고 잊어버립니다. 원래 이제 은행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는 데는 은행을 주워가지고 이제 발로 밟고 뭐 이런 걸안 하고 박피기가 있더라고요. 기계가 있더라고. 거기에 넣고 돌려버리면 은행은 은행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세척한 다음에 말려서 판매를 하더라고요. 어제 한 3마리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네. 오늘은 뭐 조금만 할 겁니다. 나중에 밟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큰 은행나무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면 좀 느낌이 가을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았습니다. 담아가지고 장화를 신고요 밟습니다. 근데 이제 밟을 때 발의 압력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.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야 은행이 깨지질 않겠죠. 이 바깥 부분만 터지고. 저도 처음 해봤는데, 아버지가 전에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아버지하고, 저는 이렇게 밟고, 밟아가지고, 어느 정도 이게 껍질이 다 벗겨졌다 싶으면, 여기 웅덩이 있죠. 웅덩이, 지금 막 웅덩이가 부글부글 끓네요. 어제 이 은행 작업을 했더만은 이 껍질들이 물에 들어가서 막 부패를 하니까, 발효를 하니까 물이 막 부글부글 끓네요. 그래서 이제 저기서 씻습니다. 물이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잘 씻어질 것 같지만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.
은행도 떠내려가 버리고, 오히려 고열이,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. 저 웅덩이에 나중에 이제 밟아서 어떻게 이 껍질을 씻어낼 것인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. 많이 벗겨지죠? 골고루 팍 밟아버리면 깨지겠죠? 그러니까 이 발의 압력을 분산을 잘 시켜야 됩니다. 은행 하면 그냥 냄새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질려버리죠. 근데 냄새 좋습니다. 향기라고 생각하면. 어느 정도 되어 있죠. 이렇게 보고, 알맹이가 없다 싶으면, 물에 가가지고, 물에, 이 컨테이너처럼 물에 싹 담가가지고,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 껍질이 위로 뜨거든요. 알맹이를 깔아놓고. 그러면, 다 컨테이너로 물에 싹 깔아앉히면서 좌우로 옮기면 껍질이 밖으로 나가겠죠, 그죠?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대량으로 하는 분들이야. 기계 사가지고 뭐, 박피기로 하면 되겠지만,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. 큰 은행나무 한 나무 있어서 하는 거니까. 이제 껍질이 잘 벗겨졌습니다. 그죠? 이제 물로 씻어 보겠습니다. 오늘 휴대폰 거치대를 뭐안 가져와가지고, 씻는 거는 보여드리기가 거시기 하네. 아까 그 밭에 웅덩이에서 1차적으로 씻고, 내려와가지고, 마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. 이렇게 물을 뺀 다음에, 이제 말리야. 늘어서 물기를 말리면 됩니다. 그럼 작업 끝입니다. 은행 알맹이가 원래 아주 굵네요. 이게 은행입니다. 어제 딴 거.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놨습니다. 한 2, 3일 정도, 이틀 정도 이렇게 말리면 됩니다. 씻으면서 은행에 물기도 제거하고 또 조금 말려야 또 보관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. 요거는 어제 한 거고요. 요거는 오늘 아까 제가 혼자서 한 거고. 아직 덜 말랐죠. 색깔이 약간 물기가 좀 있는 색깔이죠. 그죠?